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설교는 그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이지요. 제가 예전에는 그거를 알았지만 그렇게 풀리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설교 때 뭐 살아가는 지혜도 좀 얻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좀 나의 위로를 좀 얻게 되기를 원하고 설교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얻게 되기를 원하고 뭐 이랬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희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오늘 나눌까 생각하다가 특별히 요즘에 마음에 무거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공동체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던 가정도 지금 있죠. 이러면서 어떤 말씀을 더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희망이 없구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좀 더 깊게 알았으면 그분 앞에 내 삶이 온전히 내려져 놓았으면 하는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험으로 이해되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성으로 이해되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로만 이해되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깊게 느끼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명절이 되었습니다. 12장 20절 말씀 명절이 되었을 때 헬라인들이 올라옵니다. 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에게 갑니다. 예배하러 왔으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을 찾아요. 그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시다며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그분의 진가를 저희가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이제 예수님께 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누가 날 찾아왔어? 그럼 한번 만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은 23절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이 말씀하고 예수님 보자는데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영광이란 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그 이해가 됩니다. 영광, 이것은 구약에서 쓰여진 시작된 용어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이 나는 임재하셨을 때 그 빛을 지칭하는 단어가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빛하고 같이 연결시키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것은 그 빛 자체, 물리적인 현상,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신성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게 빛으로 경험되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셨을 때 나타나는 그 거룩하신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헌신된 삶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희생을 더욱 알게 되면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얘기가 정말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었을까? 나도 저 사람의 뭐 반만큼만 따라갔으면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걸어서 숭배 혹은 예배라고 합니다. 어우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이 했던 것처럼 나도 좀 따라갔으면 이런 얘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구상시인하고 같이 티를 맞아 이 차를 드셨던 얘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구상시인이 정말 그 시 하나를 한 단어를 만들기 위해 그 진액을 쏟았던 이야기를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같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티 한 잔을 마시면서 호흡을 하게 돼도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내공과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그 내적인 그 평안함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권위죠. 빛처럼 드러나고 그것을 사람들은 뭐 만화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 이제 광채가 있게 되죠. 아우라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광이란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쌓아온 성품과 실력 그리고 인격 그 자체가 아우라가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재미있게도 무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무게란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평생을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 말고 그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 중심, 자기가 헌신한 그 자체, 그 진가, 가치 이것들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도 이럴진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중심이 무거운 그 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끌려서 가게 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말이 worship인데 그 단어의 근원이 그 worship이 그 worth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예배입니다. 좋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건 강의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충분히 인지하는 것, 그분을 정말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한 이 예배, 그 영광, 이것을 우리가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을 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런 것처럼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리플렉트가 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또한 그분과 유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간디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좀 안 먹어보려고 했다가 한 일주일 하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닮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반영된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함이 내게 비춰져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을 지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 놀라운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그 라직 그 논리가 있어요. 이것들이 농축이 돼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비밀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차원을 지나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땅을 거니실 때에 시간과 공간은 굽어버렸죠. 병든 사람은 치유를 받게 되었고요. 죄진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아나게 되었고 죽은 사람도 살게 되는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진가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봤던 모습이 다가 아니다. 진짜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어디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십자가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 그분의 그 핵심, 그 무게 있음은 십자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상 전혀 영광과는 거리가 이렇게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뭐 축구에서 골을 넣게 되거나 뭐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선수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을 했을 때 영광 돌리는 것은 익숙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골인을 했으면 그게 정말로 이렇게 가슴이 기뻐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전혀 영광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관계가 없어요. 머리로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내 모습과 조금과 관련된다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받고 욕을 먹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되고 아프게 되고 찔리게 되고 죽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죠. 그런데 그게 영광이라는 게 이게 본능에 거슬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 참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머리로 받아들여지질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그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해 예수님은 미랄로서 얘기를 하세요. 영광의 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뭐 쭉 좀 친밀하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 좋아요. 하늘의 미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이 밀알, 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연찮게 나온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백그라운드의 시작은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제가 대표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음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좀 여기서는 너무 잔인하시고 무심하시죠. 황폐하게 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있을 이 상황은 이 백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아직 더 황폐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그렇게 무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이 이야기가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로 내가 개간한 곳에 심은 포도 그 과수원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위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된 본체 그 영광의 모습을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가 충만해서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정령 버리고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가 눈을 떴다 하고 어떻게 계산하면 살게 되고 어떻게 네 생각대로 하게 되고 계획을 사귀게 돼도 그거 다 망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 사카스틱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풍자적으로 그 상한 마음을 이렇게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진심은 눈 떠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돌아와라.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다 자기 생각 따라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0분의 1 그 정도면 이제 내가 살려줄 것 같으냐? 그것도 황폐가 될 것이다. 인간의 전적인 죄성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서 말씀하시는 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전 잘 모릅니다만 그 구루터기에서도 거기 옆에서 구루터기에서도 가지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구루터기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 다 베어졌어 이래도 거기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 구루터기와 같은 것이 또한 거룩한 씨앗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out of nowhere에서 예수님이 하나의 자기의 죽음을 비유로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정황이 있어요. 얼만큼 인간들이 죄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진가 그 영광을 얻을 때가 됐는데 그 영광을 너희들이 알 것 같으냐? 전혀 모를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 그것은 씨앗이다. 한 알이에요. 열 개의 미랄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앗이다. 오늘 이사야서의 13절에 있는 말씀 6장 13절 말씀처럼 그 씨앗이 자신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인간들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의 구절은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서부터 13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컫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우리는 씨 뿌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돌짝밭 길가에 버려진 뭐 이 이야기 혹은 뭐 가시떨기 이런 것들처럼 되지 말고 옥토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30배, 60배, 100배예요. 그죠? 그리고 그 30배, 60배, 100배가 주로 우리가 이 돈 버는 거에 적용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바로 앞에 그 배경 설정을 예수님이 뭘로 하셨느냐? 이사야서로 하셨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완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사람에겐 전혀 소망이 없는데
거룩한 씨앗 하나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희망의 근원 되시는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그 이야기를 하시고자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의 노력, 의 이거는 전혀 희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의 그 빛이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잘 이렇게 옥토밭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거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어디 가서 개업예배 때 기도할 때 쓰지 말기 바랍니다. 그 인간의 욕심을 성경 가지고 인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마음밭이 길가이거나 돌짝밭이거나 가시떨기인지를 보여주는 얘기, 고발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다니까요. 씨앗과 그것이 대비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에 64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서가 고발하는 거예요.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아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못하지? 나처럼 좀 하면 될 텐데. 신앙의 교만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제대로 못 믿지?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또 그렇게 됩니다. 뭔가를 굉장히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한 지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나요. 내가 얼만큼 희생한 것만 중요해요. 내가 얼만큼 헌금을 했고 헌신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런 신앙의 교만은 정말로 아주 위선적이죠. 그 안에 자기가 다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마냥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옷이 뭡니까? 영어로는 filthy rag이고요. 더러운 옷이란 번역은 조금 이게 더러운 모양새만 나와 있지 냄새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filthy라고 했을 때는 그 겉만 지저분한 게 아니라 냄새 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그걸 닦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냄새가 안 났던데 더 냄새까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가 그렇게 가시떨기나무나 돌짝밭이나 길가처럼 완악한 인간임을 고발하는 얘기가 이사야서와 이 씨뿌린 자의 비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가 보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 하나를 미랄 그거 누가 보느냐?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본능으로 이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생명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어렵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것만을 챙기게끔 돼 있고 내 이익을 챙기게 돼 있고 그것의 합리화를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다 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에 마땅히 대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게 그리고 자기도 믿어버리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씨 뿌리는 자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복음을 듣는도다. 선지자들도 못 들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제자들 너희가 잘나서 선택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루터기 사상과 남은 자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잘나서 남들보다 의로워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제자들이 뭐가 의로워요? 제자들이 잘못된 것을 성경에서 다 고발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다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직도 모르는 경우에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그게 믿어지면 그건 기적적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십자가가 주는 도전, 이 참된 영광을 알기 위해 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봐야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이거 말씀에 거부되는데 내 이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졌어요. 욕심들만 남아있고 자기의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순수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직도 첫 믿음 가졌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더 깨끗하게 생각하는 회칠한 무덤이 납니다 라고 하는 자기 깨짐이 없으면 복음이 역사를 안 하죠. 벼가 말이죠, 그 모든 씨앗이 마찬가지겠지만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그 우리가 먹는 쌀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참된 재생산과 기적이 일어나는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은 그 씨 눈에 있다고 합니다. 그 씨 눈이 자라나는 것은 맨 처음에 땅과 교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먹는다는 거죠. 그 씨 젖이라고 일컫는 이 쌀의 당분을 먹고 씨 눈이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씨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씨눈을 자라나게 하려면 내 생명이 거기에 그 달고 좋은 것들이 받쳐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위해 나 자신을 생명을 잃는 모습은 뭡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징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성도들의 참된 복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참된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는 이것이죠. 이 말씀이 주는 긴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능력을 발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재순 신학자의 기도문을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없애줘서.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아주 역할을 많이 하셨고 한국의 신학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나를 없애소서. 나는 날마다 깨지게 하소서. 깨져서 깨어나게 하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소서. 내가 지금 없어져도 하늘 땅 사이에 일 없음을 알게 하소서. 나를 버리면 자유롭고 나를 놓으면 편안하고 나를 비우면 넉넉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만 벗어버리면 모든 일이 물처럼 쉽게 바람처럼 시원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 속에서 나를 빼어주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선집이 있어요. 그 기도 선집의 위대한 그 신앙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말고 주님만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며 평생을 자연스럽지 않고 본성에 어긋나는 그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소진해요. 그 달콤한 그 당분들을 다 소진해버려요.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십자가의 이것을 이끌어서 비밀이라 그럽니다. 수많이 얘기를 해도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비밀인 것이죠. 하나의 기도문만을 좀 길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이분도 역시 80여 생의 삶을 살면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여 영국 사회의 개혁과 미국 사회의 도덕적인 기반을 놓게 되는 데에 이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식품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헌신의 기도. 주님, 제 이성을 바칩니다. 당신을, 당신의 완전함을,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뜻을 아는 일에만 제 이성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제 의지를 바칩니다. 제 자신의 뜻이 제겐 없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그 뜻만을 품게 하소서. 당신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것이 제 모든 행동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제 감정을 바칩니다. 그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만이 제 사랑, 제 두려움, 제 기쁨이 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게 하소서.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만큼 그 감정 풍성하게 하옵소서. 제 몸을 드립니다. 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 하나님 몸을 거룩하게 당신이 거하시기에 합당하게 잘 지키게 하소서. 육신에 탐닉하게도 마시고 몸을 위한 노력이 도를 넘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부르신 소명을 다 이루기에 적합할 만큼만 건강하고 활력있고 민첩하게 잘 관리하게 하소서. 제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해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하소서. 주께서 제게 맡기신 모든 것 중에서 제 삶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돌려드리도록 하소서. 제 신용과 명성을 바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저 자신, 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와 제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제 분기시며 저의 모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의 전부시여, 이제 이후로 이 엄숙한 서약을 깨려는 유혹을 만날 때, 세상을 따르라는 압력을 받을 때, 저를 둘러싼 사람들과 관습들이 압박해 올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하게 하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 때문에 고민하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아서 눈물이 흐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긴장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기에 늘 씨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목에 박힌 가시처럼 늘 느껴져서 괴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손해보는 일들이 조금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서 지는 게 이기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점차 줄어드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들이 커지는 것임을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니 몸으로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가 그저 때날 때 생각날 때 설교 시간에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심겨져서 거기서 계속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서 우리의 삶을 발효하게 하여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씨앗이 저희 삶 속에 박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신원이 되어 저희 자신의 생명이 거기에 온전히 점점 받쳐지게 하옵소서. 이성과 감정과 소유와 건강과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자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임을 회개할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감사함이 또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